막판고 두장 제거. 케이슬 더스를 아십니까? 상점이 없네. 네, 이쪽 길이긴 한데. 알아서 입은 것이라고. 몇 승천 할 건지 알려줘야 미션을 물결표 걸죠. 안 할 코인. 아, 안 사요. 여기 하나 둘 셋 볼 건데. 잘 먹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답은 20승선. 영원한 고통, 총매의 비열한 타격. 비타 넣고 고개 넣고. 카카. 혼돈, 정혼돈, 단분사, 단분사, 돌진, 맹독. 이거는 어렵네. 셋 다 충분히 좋은데. 그램저스 생각하면은 단분사가 나은가? 그램저스, 슬벤저스. 보스까지 생각하면 돌진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맹독이나. 드드드드든. 비열한 타격. 몸풀기 용 포션. 마름쇠 탈출구, 단검분사 다 좋다. 케이스를 넣었으면 탈출구지. 필요한 카드 안 나오면 죽지 뭐. 게임이 안 풀릴 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죽지. 난죽택. 에이? 제이베스 듀드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거 나와야 되는데. 고개. 24, 13. 이탈. 요걸로 보스 잡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중괄호 방송에서 3개월 동안 포인트를 잃고 있다고 알리세요. 아, 용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보너스로 포인트를 채우는 건 어떨까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뭐,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맞더라도 딜은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은 변신 풀질 못할 것 같아요. 깻. 자, 내 지웠나? 아, 이거 당연히 시체 폭발인데 아드레날린 땡기네. 네, 무조건 시체 폭발인데 아드레날린 겁나 땡기네. 어? 예, 한번 했으면 계속 가야 돼, 이거는. 여기서 커피 짓고 쫄보짓 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고개 뽑고 전략가 뽑고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아니면 죽고 고래 보는 거야. 그것이 케이스를 뒀으니까. 쏠리면 고래보는 거지. 커피 드리퍼도 쫄보피인가? 비타 뽑아야 되는데. 아유, 아유, 죽어버리네, 잠깐만. 아, 근데 방금은 어쩔 수 없었는데. 서순이 아닌데, 방금은. 이렇게 힘들게 등반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어? 미션 실패. 행꽃 사는 것도 쫄보짓 아닐까? 아닌가? 저희 가서 제거할 돈만 남기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정맥이긴 한데 첨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아, 해보색. 오, 고개 나왔으면은 진짜 많이 폈다.
포션 좋아서 엘리트 넘어갈 수 있을 거고. 포션이 너무 좋음, 지금. 엘리트에서 죽을 일은 아마도 없을 건데, 또 첨탑이 첨탑할 수도 있지. 폭포 정혼돈. 폭포가 나을 것 같은데. 아, 능지? 능지 하나 쓰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더 째자. 배째. 압축되건 이 아슬아슬한 맛이지. 두근두근. 어차피 여기서 포션 쓰려고 가져왔으니까. 이제 슬슬 졸림. 똥중 전략가. 아, 제발 꺼지셈. 오, 아니, 아이, 어서오세요. 아이, 귀빈이셨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들어오세요. 밖은 춥다고요? 스네코도 쉽게 처치. 아, 근데 아직 버리기 모자라서. 예비 나오기 전엔 안 돌아가. 아닌가, 돌아가나? 순수로 다 태우면 돌아가나? 곡선 돌리면 돌아가지 않나? 4, 5, 6, 7, 8, 9, 10, 11, 12, 13. 예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순수도 고민이 좀 되네. 지금 고개가 제일 절실한데,
전략가는 지금 마이너스로 봐야 돼서. 보스 잡으려면 세게 써야겠다. 전략가가 길게 보면은 반가운 손님이긴 한데. 터져요. 꽝. 309딜. 보스. 공포 아깝다. 시체 폭발 뺏기겠는데. 아, 뭐 뺏겨도 상관없긴. 무한인가 지금? 아닌데, 이거 무한 아닌데. 아, 비타 하면 되나? 비타가 연코니까 되긴 되네.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반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심장 말살검으로 잡기 싫다. 영감이랑 약속해가지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했어. 유령의 형상 필요한가? 필요 없지 않아? 달팽이? 방어는 포션으로, 아니면 여기서 형상을 짚고 3턴 킬 하던가. 아이고, 거지가 시도 나온다. 배회하는 연합시다. 아모른 직다. 아, 길 거지였네. 불닭 한 개 있네. 서순이네. 아, 뭐 됐어. 똑같으니까.
내 대단원 포션 똥중 필요없죠. 와, 신성의 능수까지? 신성 아쉽긴 한데 신성은 좀 그래. 제거도 이제 그렇게 안 중요한데. 그래도 일단 제거는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예 능탈할 필요 없이 탈탈하면 되니까. 저거는 필요 없고. 교살 들고 갈까? 겁나 비열하네. 이렇게 비열할 수가. 연손실. 형상이 먼저지. 불이 불 하나 더 있었으면. 불 하나 더 있었으면 고개가 먼저인데. 정밀 사약이다. 놀래라. 1300시간의 연구 결과 이제 고개 플러스가 나옵니다. 땡. 전략가 플러스였습니다. 미라손.
붐. 저 비타가 대단원이어야 되는데. 하여간 겁나 비열하네. 연구 실패. 그래도 전략가가 나왔으니 반 정도 맞춤. 이거는 포션 써야겠다. 어차피 포션 쓸 일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반사신경 그냥 들러리 아닌가? 저거 쓰려면은 터져요. 대단원이 있어야. 에이, 예비 고놈 잘 잡혔다. 엔트로피. 다짐석 있는 것도 아닌데 포션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순수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고개나. 이대로 가면은 생존자 강화가 맞겠네요. 예비 집지 말걸 그랬나? 순수 강화이다. 심장에서는 상태 이상도 좋은데. 네, 뭐 어차피 섬탑이 주는 대로 가야지. 얘네는 원 플러스 원 행사. 대충 쉬게. 대단원 나오면 고민이 없는데. 빙빙이 시체 폭발로 독 9개씩 걸고 유령 형상하고 하면 잡을 것 같은데.
뭐 직접 싸워봐야 알겠지만. 패턴 거지가 짙어서 점액 투성이 계속 쳐놓고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점액 투성이 그냥 정신나가. 예비 나온 게 이렇게 코스트 이득이 나가지고 결국에 카드를 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장점이라 넣었는데 도움이 되는가는 좀 이게 돼야 독이 더 빨리 걸리기 때문에 달팽이 잡을 땐 예비가 더 좋을 거예요. 2100딜. 예, 안 나왔다. 님들 달팽이 피하는 법. 아니, 달팽이 잡는 법. 달팽이가 안 나오면 돼. 끄덕. 그러면 액트사에서 뭐 강화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존자 강화가 제일 낫지 않나? 고동딜을 막아야 되는데 가자. 터져요. 폭풍. 생존자 아니면 탈출구. 지금 탈탈탈탈탈탈은 안 되지 않나? 그러면은 차라리 순수를 가고 해야 되나? 유령의 영상으로 방어한다 치면은 어? 수고? 붕대가 제일 낫지 않나? 붕대 미만 잡인데 사실 제거해도 이길 것 같고 붕대해도 이길 것 같고 붕... 뭐...
자수장 지워서 심장 모의전을 해보자고. 심장전에서도 이렇게 아이 잘못 나왔다 씨. 이렇게 될 거니까 제거가 좀 모자라긴 한데 무난하게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형상이 안 잡힐 일도 없고 회중시계 때문에 그냥 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붕대가 너무 잘 떴다. 아니 복부 형상 하면은 사일런트는 무적이다. 잠시 싱킹 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리고 목포 유령하고 공포 걸고 골칫거리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태우고 내 10폭 태우면은 한참 때려야 되는데. 근데 순수가 이렇게 잡혔으면 어쩔 수 없지. 연골 손실. 지고 싶으면 스네코 기름 먹으면 돼. 순수가 저렇게 뜬 건 좀 아쉽긴 한데 이거 붕대가 떠서 이렇게 되는 거지. 붕대 안 떴으면 이직거리도 안 된다. 근데 붕대 안 떴어도 아까 창방이 흐릿함 줬잖아요. 그러면 흐릿함으로 잡긴 했을 듯. 이건 사기야. 붕대는 사기가 맞지. 붕망게임. 타락한 심장은 오랜 지병이었던 낡은 붕대로 인해 사망했다. 순수한 심장.
기름 먹고 가자. 와우, 고개 삼코. 고개 이코. 심장 허접해. 케이슬더스. 영웅산.